명동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.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5월 19일 3천 명을 넘어선 지 62일 만에 4천 명을 넘겼습니다.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는 강릉시는 방역 강화와 모임 제한 등으로 확산세를 늦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탄광들이 줄지어 문을 닫으면서 폐광지역 경제는 침체일로를 걸었습니다. 한중대학교 부동산 헐값 매각 의혹에는 퇴직한 학교 재산관리인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